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.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스웨덴, 독일에 이어서 원전을 재도입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뭐 내년 시작하면 2032년에 가동 가능하는데 좀 길게 남았죠. 거의 한 10년 가까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지금 일단은 추세가 원전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아무래도 작년, 재작년에 막 탄소 중립 이런 것들 말하면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이라든지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최근에는 좀 이렇게 원전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죠. 뭐 어찌되었던 무탄소 연합 창립 총회에서 원전 포함을 한다.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원전도 이제 녹색 에너지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? 지금 폴란드에서 수주가 나오는 것, 그거를 연달아 체코에서 의향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 등 해갖고 다른 쪽으로도 계속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작점이 뭐예요? 아, 얘 이제 가겠구나 라고 했던 시작점이 뭐예요? 폴란드 수주 이슈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참 뭐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점검한 식약관 일본에 파견을 좀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이 모르겠습니다.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염수가 아니라 뭐예요? 원자력 발전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. 우리가 G2파워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오염수 관련되어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은 따로 있고 우리가 G2파워는 오염수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G2파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내가 한번 들어갔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이다. 그러면 이것도 한번 기회다.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접근했다 그러면 여기서 밀릴 때 그냥 앞살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세팅을 했던 거고 여기를 이렇게 밀린다? 뭐 시장이 이랬는데 뭐 버티겠습니까? 조금 밀렸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반등은 나왔고 21선 라인에서 저항을 좀 받았거든요. 이 만원이라는 라운드 구간 그 다음에 11,000원이라는 구간 이 라운드 가격대에 좀 매물대도 있고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강하게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 저항받고 눌림받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액션들이 있을 거고 어쩌면은 또 이슈가 만약에 딱 붙어갖고 여기서 순식간에 양봉 하나로 다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. 결국은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최종적인 라인은 어디예요? 이 14,000원 라인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이 선들이 다 저항의 역할을 할 건데 그 저항이라는 것들이 올라갔을 때 흐름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지금 당장에서는 아 여기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되겠구나. 그렇죠? 네, 이렇게 생각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항이라는 것이 저항받고 이렇게 밀린다. 이미 여기서 많이 밀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저항받고 눌림받고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파란색 선에 액션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G2파워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.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오늘 밤에 뭐가 있어요? CPI가 있죠.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내일 다시 한번 양봉이 이렇게 나올지 시장이 21선을 터치하러 이렇게 양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